안녕하세요. 호화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은 것들을 잘 읽을 수 있냐 하는 문제. 응? 눈 달렸냐? 그런 문제죠. 그쵸? 눈 달렸냐? 잘 읽으면 되는 거야. 극한 개념 가지고서요. 우리 읽는 법만 정확히 파악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니까. 간단히 한번 끝내볼게. 자, 봤더니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이너스 2일 때 참 좋아. 하나, 둘, 여기죠. 이꼴 마이너스 1일 때 3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1 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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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0이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1이 있고요. 2가 있어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는 지금 또 채워져 있고요. 그렇죠? 채워져 있고 여기는 또 빵꾸뻥 빵꾸뻥이야. 시작해서 어떻게 올라가서 또 여기는 빵꾸뻥이고 함수값은 2에 가 있어요. 그렇죠? 2에 가 있고 다음에 또 다시 직진으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 2까지 올라가네.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서 2까지 이렇게 빵꾸뻥 이렇게 돼 있어. 그렇죠?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놈이야.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자. 드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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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자 먼저 요구했던 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뭡니까 우극한 fx 그렇죠? 이거하고 더하기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 fx 이거의 값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지 그렇지? 갈까요? 첫 번째 빨간색으로 야 얘는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오른쪽 이렇게 다가가는 거야. 어? 이렇게 다가갈 때 이때 fx 누굴 그려주는 거야? fx 함수값을 그려주는 거야. 즉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하나씩 다가갈 때 이때 y좌표는 어디로 가고 있니?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하나씩 이렇게 다가갈 때 우극한 이때 요 y값은 어디로 가고 있니? 그런 거야. 그쵸? 볼까? 하나씩 다가갈 때 그냥 그래프 따라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 좌표 읽어봐. 이게 지금 마이너스 1,0이잖아. 요 좌표가 지금 정확히 마이너스 1,0인데 다시 한번 이거 안 되나 학생들은 y좌표 있는 것만 깨달으면 돼. x가 마이너스로 하나씩 다가갈 때 y값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죠. 일단 얘는 0으로? 0으로 다가간다고. 0으로 다가간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것이 누구를? y값을. 응? y좌표가 어디로 다가가는가? 요것도 볼까요? 요거? 요거는 이제 x가 1의 좌극하냐? 1의 좌극한 x가 이렇게 하나씩 다가갈 때 여기 있던 y 값은요, 어디로 다가가고 있니? 야, 1에 좌극한 이렇게 하나씩 다가갑니다. 그럼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 즉, 이 점을 향해 가고 있죠, 이 점. 그쵸? 이 점에 좌표 떠들어봐. 1,2잖아. 1,2. 그러니까 1에 좌극한은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때 y 값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2로 다가가고 있죠? 2로 다가간다. 얘는요, 2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누구를? fx 값, 이거의 그 값이 어디로 가냐? 즉, 해당하는 변수 x가 이렇게, 향해 갈 때, 이때, 이 fx 값이, 함수값 y 값이 어디로 한없이 다가가는가? 얘는 0으로 다가가고요, 얘는 2로 다가간다. 이렇게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돼. 따라서 더해준 값이 얼마입니까? 예. 정답. 2가 정답이 되겠네. 답 몇 번? 2번. 알면은요, 5초밖에 안 걸리는 문제인데, 이게 헷갈린 학생들은 다시 한 번, 자, 극한이 이거야. 해당 변수가 이 지점으로 인간이 모를 만큼 한없이 다가갈 때, 그때 fx 값이 어디로, 이게, 어디로 다가가고 있냐? 요거를 답해주는 거라고. 이해 갔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